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86년 한국문학 신인상과 198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김지수 작가는 1991년엔 삼성도의 저작상과 2010년 한국소설가협회상을 수상하였고 1988년엔 소설집 크로마 하프를 켜는 여자와 1993년 소설집 고독한 동반 또 소설집 푸른 그네를 내고 장편소설 나는 흐르고 싶다 목포아리랑 어른을 위한 동화 들꽃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현재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입니다. 오늘은 김지수 작가의 훌륭한 단편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목포역에 내리다입니다. 목포역은 당연하게도 목포에 있는 기차역이죠. 그리고 목포는 주인공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왜 주인공에게 특별한 곳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을 읽으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목포역에 내리다. 김지수. 이상도 하지. 그 역에 내리면 언제나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스쳐 바다가 가까워서만은 아니야. 남쪽을 향해 줄곧 달리다 마지막 다운 종착역이어서인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막다른 느낌과 일말의 안도감이 한가닥 서늘한 바람을 일으켜 소박한 역사와 주행을 멈춘 열차들이 담백한 정물처럼 서 있는 선로와 플랫폼에도 역시 서늘한 햇볕이 고여 있어. 어딘지 애잔한 그 자취에서 정말 남도의 땅끝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들며 얼핏 가슴이 에이지. 크고 작은 소지품을 들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여행객들은 많지 않아. 중간역에서 거의 내렸거든. 이 손님들은 어떻게든 종착역까지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 것 있잖아. 도중에 빠져나갈 수 없어 갈 때까지 가버리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부터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해서 이곳이 다시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되는 이도 있고 나처럼 중요한 목적지인 이도 많아. 그런데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바로 종착역이라는 서늘한 용어 때문이겠지. 나는 이제 막 목포역에 도착했어. 근 30여 년 만이야. 모든 것이 서먹하고도 낯익어. 역사는 마치 몇 달 전에 다녀간 듯 변한 게 별로 없었어. 소박한 풍경과 플랫폼에 하얗게 괴어있는 햇살이나 불어오는 바람결에 서늘한 기운이 묻어나는 것도 예전과 똑같았어. 자유리라 승무원이 지키지 않는 개찰구를 빠져나왔어. 역내 대합실은 새로 정비한 토산품 가게와 편의점, 커피숍, 대기용 의자들이 놓여 훨씬 현대화되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소박했어. 광장으로 나왔어. 아, 어쩌면 하고 이내 탄식을 했지. 옛날과 너무도 똑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 넓지 않은 광장과 길 건너 키 작은 건물들이 무심한 듯 둘러져 있더군. 세상이 무섭게 변했는데도 이곳은 기억 속의 풍경과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 가슴이 뭉클해지며 옛 시절 그대로 돌아간 듯 했어. 이 땅을 떠날 때의 내 모습들도 문득 그려졌어. 사실 나는 자주 이곳을 떠났었지. 이곳에서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다시 서울의 대학으로 떠났으며 이곳에서 군대에 갔고 이곳에서 사회 진출을 위해 다시 떠났었지. 그렇게 신분이 바뀔 때마다 나는 반드시 부모님을 뵈러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에 다녀가곤 했어. 이곳에 정기를 받고 다시 어딘가로 떠날 때는 용기와 기백과 꿈과 희망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설레는 기대와 막연한 불안 속에 감추었지. 아내와 만나고 헤어진 곳도 이곳이었어.
군 복무 중 잠시 휴가를 나와 쉬던 나는 그날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철봉에 매달려 있었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터라 많지도 않은 친구들마저 거의 소식이 끊겨 주중에 같이 시간을 보내줄 친구들이 없었어. 무료함을 달래고자 운동장 가에 설치된 기구들을 번갈아가며 근육을 풀다가 거꾸로 매달린 철봉 너머 한쪽에서 이제 막 피구 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 선 밖의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상대편 아이들이 선 안에서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러다가 공을 맞은 아이들이 아웃되는 게임이었어. 던져지는 공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아이들이 이리저리 와르르 와르르 몰리면서 까르르 까르르 터뜨리는 웃음소리와 명랑한 고함소리와 박수소리가 드높이 맑고 파란 하늘로 불꽃처럼 피어올랐지. 그 작은 무리 가운데 그중 키가 크고 호루라기를 입에 문 선생님이 보이더군. 거꾸로 보였지만 한순간에 나는 그녀에게 반했어. 하얀 운동복을 입고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다니는 모습이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더군. 마치 희고 고운 꽃송이이거나 눈부신 순백의 햇살 덩어리가 하르르 하르르 내게 굴러오는 것 같았어. 그날 그 시간은 완전 까르르와 와르르와 하르르의 대잔치였어. 나는 날마다 운동장으로 나갔고 휴가 마지막 날에는 퇴근하는 그녀를 만났지. 그녀도 매일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나를 알아보았어. 교대를 갓 졸업한 새내기 교사는 학부형 대하던 나를 대했어. 어쨌든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었고 귀대 후 거의 매일 학교로 편지를 보냈지. 내가 구애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홀아버지의 외동딸이어서 평생 아버지를 모실 거라고 했고 나는 얼마든지 양해한다고 했지. 제대하자마자 취업도 하기 전에 나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렸어. 도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 도매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위중한 상태여서 서둘러 며느리 보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나 역시 그녀와 빨리 가정을 갖고 싶었어.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러자 여기저기서 채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군. 운영하던 곡물 상회는 문을 닫았고 겹친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져 누웠어. 나는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났지. 대기업 계열사에 곧 취직은 되었지만 적은 수입으로 살림은 합칠 수가 없었어.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고향에서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셨지. 사랑하는 그들을 보기 위해 자주 내려오지도 못했어. 하숙비와 약간의 용돈 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빚을 갚고 방 한 칸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었거든. 궁색한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사업을 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야. 얼마간 자금이 모아지자 대학 선배와 무역업을 시작했어.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예상보다 훨씬 번창했어. 욕심이 생긴 나는 일을 더 벌여갔어. 주 거래업체가 뒤통수를 치고 나 몰래 재고를 처분한 동업자가 행방을 감추기 전까지는. 어음을 발행했던 업체와 선금을 지불하고 납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는 하루아침에 쫓기는 상황이 되었어. 내 나이 벌써 40대였고 그 사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오기 직전에 고향에 내려온 나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 정확한 사태를 모르는 그녀는 어이없어 했지만 나는 대책 없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내 몰골을 그녀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어. 이혼을 하고 주어진 형벌을 치른 몇 년 후 나는 곧장 이국으로 떠났지. 서쪽에서 해가 뜨고 동쪽으로 해가 지며 여름이 춥고 겨울이 따뜻한 나라로 간 거야. 어쩌면 비뚤어져 버린 삶을 그렇게라도 뒤집고 싶었는지도 몰라. 불법 체류자들이 자주 숙소로 이용하는 시드니 바닷가 어선의 어창에서 생선 비린내에 절면서도 절대로 고향의 바다를 떠올리진 않았어. 타지에서는 다들 애국자가 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지만 내게 고향은 실패한 사랑의 응집이었고 결정체였어.
고된 노동에 대한 육신의 고통보다 자칫 어긋나버린 지난날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견뎌내기 힘들더군. 온갖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 죽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어. 더욱이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군. 그렇게 오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만큼 재산이 모였고 불법적인 신분에서도 벗어나 마침내 안정적인 사업가로 자리도 잡았어. 자, 이제부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것을 지니자 했으나 마음은 즐겁지 않고 그저 휑한 바람만이 불었어. 세상이 더없이 헛되고 헛헛하더군. 이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목포역에 내렸지. 우선 숙소를 잡아야 해. 이곳에서 비틀린 과오들을 바로잡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내게 뼈와 살과 정서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인생의 기본적인 자양을 갖추게 해준 터전. 무엇보다 아내를 찾고 싶어. 평생의 내 유일한 여자. 내게 설렘과 즐거움과 기쁨의 뿌리를 최초로 일깨우고 더 이상의 희락을 찾기 힘들게 해준 그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이제 그녀도 나만큼 늙고 쇠락했겠지.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병석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설령 그 모든 가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시 찾은 나를 외면할 수 있겠지. 당신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도 매몰차서 진즉 완벽하게 지웠노라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일단 그녀를 찾고 싶어. 내 존재의 뿌리였던 고향에서 내 사랑의 뿌리였던 그녀를 확인하고 싶어. 그것만이 내 삶의 원천적인 목적이자 의미라는 것을 새삼 확연히 깨달았어. 사실 너무 뒤늦었는지도 몰라. 오래전 그녀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은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그녀가 아끼고 꾸미던 살림을 부수고 그녀의 여린 인격을 짓뭉개고 말살시켰어. 그리고 억지로 서류에 도장을 받아냈었지. 나중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부끄럽고 무참한 나 자신이었어.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다시 나타나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비웃겠지만 내 죄악감과 달리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도 절실해. 어떤 모욕과 비난도 달게 받겠어. 그저 내 앞에서 오직 그녀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만을 바래. 과오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라도 용서는 받고 싶어. 한낮인데도 광장은 고요해. 이쪽은 이미 구시가지가 되어 어딘지 고즈넉하고 쇠락한 옛 도시의 분위기가 깔려 있어. 새롭게 구성된 신도시가 여기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먼 나라에서도 들었지. 종일 먹은 게 별로 없어서 배가 고팠어. 고향에 오니 더 배가 고픈 듯해. 그동안은 정신적 허기에 시달렸는데 여기 도착하니 걷잡을 수 없이 극심한 식욕이 동하더군. 왼쪽 길 건너 도로변에 조촐한 간이식당들이 보였어. 신호를 기다려 건널목을 건넜어. 선창 쪽으로 천천히 걷다가 세 번째쯤의 가게 외벽에 걸린 메뉴에서 조기조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니 때가 지나서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 대여섯 개 놓여있는 식탁 가운데 구석진 곳에 앉았지. 안쪽 주방 쪽에서 50은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더군. 조기조림을 주문하자 아주머니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 한참 후 맛있는 냄새가 먼저 풍기더니 아주머니가 쟁반에 음식을 차려내왔어. 묵은 김치와 쑥갓나물, 낙지젓갈, 그리고 노란 양은 냄비에 담긴 조기조림. 빛이 바래고 다소 찌그러진 냄비에는 약간의 고춧가루와 대파를 얹고 막 끓여낸 어린 조기가 김을 내며 한가득 가지런히 누워있었어. 이 고장에서는 이 새끼 조기를 깡다리라고 불러. 껍질에 샛노란 황금빛이 돌고
살이 단단하며 맛이 단 참조기 새끼. 제철이 되면 함지박에 이 싱싱한 새끼조기를 가득 담아 머리에 인 행상들이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외쳤지. 깡다리요, 깡다리. 그러면 안악들은 문을 열고 행상을 불러세웠고,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바닷가 항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하고 사치스러운 미각의 향연이 벌어졌지. 사실 그 당시는 세월의 흐름을 행상들이 외치는 갖가지 제철 상품들로 가장 먼저 느꼈던 것 같아. 너무도 오랜만에 따뜻하고 맛깔스러운 조기살을 해치는 동안 비로소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체감되었어. 냄비 바닥 아래 얇게 깔린 무조각까지 얼마나 달던지. 나는 분주한 수저질로 순식간에 그 모든 추억들을 깔끔하게 먹어치웠어. 영혼의 어느 부분을 따스하게 채운 느낌으로 식당을 나온 나는 가까운 선창가를 좀 걸어보기로 했어. 이곳만은 역전과 달리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더군. 폭우의 어수선했던 선창이 아니라 잘 정비된 넓은 도로를 사이로 단정한 건어물 상점들과 나란히 정박된 선박들이 외국의 어느 반듯한 항구처럼 보였어. 물가에 서서 한참 바닷물을 내려다보았어. 불투명한 검푸른 물살이 무심히 찰랑대고 있더군. 시드니 선창에서 자벽부를 할 때 실수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지. 하마터면 아무도 몰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나는 엉뚱하게도 고향 바다에 빠져 죽지도 못하는 팔자구나 싶어 한탄스러웠어. 그런데 이제 고향 바다로 돌아왔어. 빠져 죽더라도 누군가 신분을 밝혀줄 그런 곳으로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 안도하면 안 돼. 어떻게든 꼭 그녀를 찾아야 해. 갑자기 마음이 바빠져 지나가는 빈 차를 불러세웠어. 택시는 원 도심의 낮은 빌딩과 상가들이 나란히 늘어선 소박한 번화가를 지나 유달산으로 오르는 언덕 중턱에 나를 내려주었어. 왼쪽은 산자락이고 오른쪽으로 질비한 지붕들이 보였어. 높다란 언덕받이라 집들은 차도와 등을 지고 아랫역을 내려다보고 있더군. 해변의 집들은 대개 이렇게 바다 쪽을 향해 있지. 연모하듯 한사코 바다를 바라보아. 호텔을 택하지 않고 주택가의 단출한 숙소를 구한 것은 오롯이 서민적인 옛 시절의 정취를 느끼기 위함이었지. 차도에서 계단을 내려가니 입구에 카페가 보이더군. 1층이 작은 카페이고 2, 3층이 숙박시설이었어. 카페 카운터에는 단정한 단발에 두어 가닥 보라색 브릿지 염색을 한 젊은 아가씨가 업무를 보고 있었어. 체크인을 하고 열쇠를 받아 배정받은 2층 방으로 올라갔지. 캐리어를 부리고 간단한 샤워를 하자 이내 잠이 쏟아졌어.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 계속 잠을 못 잔 데다 긴장이 풀렸는지 침대에 엎드리자마자 곧장 숙면에 빠져들었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 어디선지 들리는 웅성거림 때문이었어. 눈을 뜨자 면실류처럼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어. 여기가 어디인지 꿈결처럼 몽롱했어. 문 밖에서 뭔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어. 주섬주섬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어. 나도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지. 체크인을 해준 아가씨와 은발이 고운 할머니와 반백의 중노인 아저씨 한 분이 모여 서 있었어. 어머나, 안에 계셨어요? 아가씨가 먼저 제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어. 음메, 뭐 했소? 내쳐 잤소? 눈을 가늘게 뜬 할머니가 머리가 헝클어지고 부스스한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연이어 물었어. 난 또 뭔 큰일 난 줄 알았구먼. 마음을 놓는 얼굴로 반백의 중노인 남자가 방 안을 기웃거렸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리가 없어서 이 아저씨까지 불렀어요. 제 가슴에 손을 얹은 아가씨가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어. 거 다행이요. 나 꺼정 놀랐네.
아마도 열쇠공인 듯한 아저씨 역시 웃는 얼굴로 어깨를 움찔해 보였어. 아이고, 근께 말이요. 손님, 얼마나 지난 줄이나 알겄소? 날짜로는 이틀이나 지났단께. 은빛 할머니가 내게 말했어. 방에 들어간 손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척을 안 내니 그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했던 모양이야. 이렇게 어수선한 첫날이 시작되었어. 약국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창구 안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어. 까마득하게 먼 얼굴이지만 틀림없는 명수였어. 손님을 맞으려 반사적으로 일어선 명수가 눈을 둥그렇게 떴어. 어? 자네 진짜 왔어? 진짜 온 거야? 내가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데스크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어. 도대체 얼마 만인가? 그가 내실 쪽으로 나를 이끌었어. 이리 오게. 일단 앉아서 얘기하세.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가 내미는 의자에 앉았어. 그는 얼른 냉장고에서 박하스 한 병을 꺼내와 내밀었어.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마시게. 마치 호주에서부터 걸어서 방금 여기 도착한 사람을 대하듯 그가 성마른 표정을 지었어. 나는 비교적 일찍 고향을 떠났으니 그는 내게 고향에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어. 내 앞에 마주 앉은 그도 세월의 흔적을 어쩔 수 없더군. 마지막 본 게 내 결혼식 때였으니 벌써 수십여 년이 흘러간 거야.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얼굴로, 스쳐 지나가면 몰라볼 수도 있는 얼굴로, 그러나 마음만은 중학교 교정에서 뛰어놀던 동심을 되찾으며 우리는 그렇게 맞대면할 수 있었지.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를 나누고 그 사이사이 들어오는 손님을 맞다가 6시가 되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자, 퇴근해야지. 저녁 먹으러 나가세. 약국문의 셔터를 내리고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갔어. 대형 교자상 가득히 정갈한 한정식이 깔렸어. 민어회와 홍어 삼합, 병어 조림과 육사시미와 낙지 탕탕이와 호롱이, 갈비찜과 잡채와 굴비구이, 먹갈치 조림, 연포탕, 꼬막찜, 게젓, 감태무침. 이국에서 수십 년 동안 미치도록 먹고 싶고 그리워했던 온갖 고향 음식들이 꾸무의 식탁인 양 한꺼번에 즐비하게 놓였어. 몸이 아프면 늘 생각나던 말린 대한 미역국도 마음을 울컥하게 했지.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당기지 않더군. 당장 이 친구가 앞으로 해줄 말들이 무서웠어. 법적으로 헤어진 아내의 행적을 추적해줄 공공기관이 없었기에 나는 어렵사리 이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에게 아내에 대한 수소문을 부탁했지. 이제부터 나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 내가 귀국 의사를 밝히자 그는 들어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나 그는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 나도 퇴근하기가 겁이 났어. 행여 기대에 어긋나는 나쁜 얘기가 나올까봐 그저 두려울 뿐이었어. 먹고 마시는 일이 끝나자 그가 몸을 일으켰어. 자,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드라이브나 하세. 신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그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없는 빈 방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숙소를 구했다고 대답했지. 그는 봄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유달산 일주도로를 한 바퀴 돌았어. 어두워지는 데다 내가 어렴풋 기억하는 그림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더군. 불빛이 아득하게 떠있는 해안가로 차를 돌며 그가 육지와 섬과 섬들을 잇는 목표대교와 아폐교와 케이블카에 대해 얘기했어. 나는 이제 내 고향에 대해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되겠지. 신기하고 낯설고 어리둥절하며. 도심의 야경을 스쳐 지나자 시야 가득히 밤바다가 나타났어.
달빛이 묻어 반지르르한 검은 바다 멀리 어선들이 밝힌 집어등이 옛날의 불빛 그대로 반짝이고 있더군. 우리는 품바 버스킹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지나 바닷가에 질비한 포차들을 살피면서 그중 한가해 보이는 마지막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 친구는 주인에게 통 골뱅이탕과 딱새우회를 시켰어. 대리운전을 하면 된다며 그가 소주도 한 병 주문한 뒤 마지막 입가심으로는 해물라면이 좋다고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수선을 떨었어. 외모도 성품도 어느 정도 변해버린 나이 든 친구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동안 식탁 렌지 위의 해물이 끓기 시작했어. 자, 아까 별로 먹지도 못하던데 어서 드세. 시켜놓은 소주 한 병은 나 혼자 다 마셨어. 그는 잔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 않더군. 사실은 간이 좀 안 좋다네. 술 냄새 풍기고 들어갔다간 마누라에게 당장 쫓겨날 것 같아서. 그가 허허 웃으며 덧붙였어. 나이 들어가니 친구들도 만나면 그저 병타령이야. 앉으면 어디 아픈 얘기나 하고 고혈압 정도는 다들 달고 살지.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건강과 옛 친구들의 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두서없는 잡담을 나누었어. 자네 아내 명예씨 말이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 그의 입에서 예전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도 몰래 몸이 바짝 긴장되면서 새우처럼 등이 휘어졌어. 술이 깨면서 동시에 머리가 조금 하얘지더군. 해줄 말이 없어 미안하네. 도대체 행적이 묘연해서 말이지. 자네랑 헤어지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뒤에 곧장 학교를 그만두고 여길 떠났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 서울로 갔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수소문이 되지 않더라고. 홍길동도 아닌데. 선웃음으로 얼버무리는 명수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소식이 없어 정말 미안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래도 일단 사망했다는 정보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어. 어떤 경우 무덤이라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지. 근데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본 명수가 에란 모르겠다는 듯 결정적인 말을 했어. 아마 재혼한 것 같아. 나는 나도 몰래 침을 꿀꺽 삼켰고 그가 잇따라 말했어. 우리 집사람이 명혜씨 2년 선배잖아. 동생이 같은 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어서 수소문했더니 동창회는 전혀 안 나오니까 모르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잠깐 본 적이 있다네. 강남의 어느 식당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아이랑 같이 식사하는 걸 봤대. 반갑게 서로 인사했는데 남편이라고 소개하더래. 자네에게 미리 말해주려다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사실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어서 확실하게 그런지도 모르겠고. 내 머릿속에 금방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 아직도 여린 꽃송이처럼 고운 그녀가 인품을 갖춘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고 예쁜 자식들을 낳아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리라 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힘없이 풀리더군. 무너지듯 온몸에 맥이 빠졌어. 급하게 들이킨 소주 한 잔이 뱉고 싶을 만큼 쓰디쓰더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진실은 또 모르는 거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 표정을 보고 더 난처해진 친구가 어물어물 앞뒷말을 얼버무렸어. 다행이다. 그녀가 잘 살아주어서. 그런 마음이 든 건 다음날 아침 게스트하우스의 침대에서 잠이 깨었을 때야.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있었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한 줄기 마른 눈가로 흘러내리더군. 애초 큰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도 그녀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겼다는 절망감이 전신에 다시금 엄습했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는지 문득 확연해지더군.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너무도 막막했어. 시차 적응이 되었는지 눈도 일찍 뜨인 터라 그렇게 오랫동안 껍데기처럼 누워 있었어. 한참 만에 오늘은 그저 예전에 살던 곳이나 돌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억지로 먹었어. 겨우 일어나 커튼을 젖혔어.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눈 아래 나지막이 깔린 민가의 지붕들과 멀리 선을 긋듯 펼쳐진 바다와 그 너머 낮은 산들과 맑고 파란 하늘이 보였어. 무심히 펼쳐진 자연 안에서 저 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저마다 일상을 시작했겠지. 밝고 환한 세상을 바라보며 서 있노라니 문득 목숨이 있는 한 나도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희미하게 남아 이르더군. 그녀가 이 하늘 아래서 나와 같이 숨쉬고 있음을 확인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어. 카운터에 서 있던 아가씨가 들어서는 나를 보자 반색하듯 웃었어. 오늘은 내려오셨네요. 숙박료에 조식 포함인데도 그동안은 아침을 건너뛰었거든. 간소하지만 맛깔스러운 한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드립으로 내려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며칠 전에 만난 은발의 할머니와 반백머리의 아저씨가 잇따라 들어서더군. 아이고, 여태 계셨소? 할머니가 물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당분간 더 머물 텐데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어. 그러요? 우리야 고맙지? 소쿠리를 든 할머니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아저씨는 믹스커피를 뽑아와 내 옆의 탁자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 초면도 아닌디 우리 인사나 나눕시다잉.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 그날 어디선가 불러온 열쇠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근처 부동산 소개소 아저씨더군. 명함이 없는 내가 호주에서 봤다고 하니 그는 자신의 딸이 몇 년 전에 멜버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다고 반가워했어. 딸 핑계로 관광을 해보겠다고 부부도 따라갔는데 자동차 렌트를 했더니 운전석도 반대고 차도도 반대여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다녔다고 손사래를 치더군. 호주 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했어. 부부가 카톨릭 신자여서 주로 성당을 보고 다녔는데 역사와 규모와 성스러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군. 별로 바쁠 게 없어 출근하면 일단 여기 와서 모닝커피를 한잔한다는 그와 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지. 그날 나는 근처 유달산 산자락 아래 펼쳐진 옹금동 일대를 쏘다녔어. 다순구미라는 정겨운 우리말 옛 이름 그대로 햇살이 따스하고 아늑하고 서민적인 곳이야. 결혼 전 우리 가족이 살았던 대성동과 우리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북교동은 가보지 않았어. 그것도 지금은 현저하게 달라졌겠지만 과거의 자취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왠지 겁이 나고 두려웠어. 어쩌면 너무 그리워서인지도 몰라. 그리움은 사람을 두렵고 소심하게도 만들더군.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문득 그녀가 성당에 다녔다는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감성과 모호함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내 마음과 달리 머릿속은 계속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던가 봐.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확인하고 싶어졌어.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될 듯했지만 어쩌면 멀리서나마 그리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그렇게 간절함이 솟구치자 세실리아라는 그녀의 세례명도 곧이어 떠오르더군. 그녀를 찾아내야 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내게 솟구치는 용기를 주었어. 조식을 하러 간 카페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다 중개사 아저씨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슬그머니 옛 아내의 이름과 세례명을 대며 혹시 들어본 이름이냐고 물었어. 한참 기억을 더듬던 그가 머리를 내젓더군. 그리고는
곧장 자신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봐 주기도 했지만 알아낸 건 없었어. 어쨌든 나는 당장의 행선지를 정했어. 그날부터 목포에 있는 모든 성당을 하나씩 돌았지. 혹시라도 실오라기만한 정보를 얻을까 해서였는데 기대처럼 간단하지가 않더군. 어렵게 세례 명이 같은 이를 찾아도 연령대가 다른 이더군. 며칠 후 마지막으로 산정동에 있는 카톨릭 성지에 갔어. 이곳의 성당은 나도 그녀와 가본 적이 있어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지. 펑펑 눈이 내리던 날 나와 그녀는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본 적도 있어. 무신론자였지만 그날은 눈 오는 성탄절이라 인심 쓰는 척 따라가 준 곳이야. 본당은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 평일이라 정숙,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차단줄 앞 차가운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 커다란 스테인드 그라스를 통과한 아름답고 오묘한 빛이 가득 넘치는 정갈한 공간에서 강대 위 벽에 세워진 작은 십자가를 바라보다 말고 내 무릎이 어느 순간 바닥에 꿇어졌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소리로 용서를 빌었어. 살아온 지난날의 내 모든 과오를 떠올리며 빌고 또 빌었어. 너무도 많은 죄악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었음을 그 순간 절절히 깨닫게 되더군. 난데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그렇게 순식간에 넘치면서 마침내 목구멍을 타고 터져나오는 듯 했어. 이국에서 가진 박대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야.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며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드니 출입금지라는 글자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더군. 그래봤자 당신은 이런 신성한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고 누군가 일러주는 것 같았어. 오직 세상의 욕망만을 쫓으며 살아온 자신이 새삼 부끄러웠어.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훨씬 후련한 느낌이 들더군. 그때까지 나를 짓누르던 먹구름을 고스란히 맡겨버린 느낌이랄까? 그런 홀가분함이었어. 영원히 그녀를 못 만나도 될 것 같았어. 내가 구태여 찾아 헤맸던 궁극의 목표는 어쩌면 그녀가 아닌 내 마음의 평화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를 내게서 내려놓아주자 비로소 나 역시 무겁고 어두운 과거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 붉어진 눈두덩을 문지르며 문을 나서니 마침 정원 앞길을 지나치던 수녀 한 분이 나를 돌아다 보았어. 본당을 드나든 무례한 방문객으로 보일까봐 잔뜩 움츠러든 채 허리를 구부리고 가벼운 눈인사를 했어. 형제님,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수녀님이 물으셨어. 나는 조금 주저하면서 예전에 여기를 다니던 신자를 찾고 싶다고 사연을 말했지. 바다 건너 먼 땅에서 30여 년 만에 왔다고 잠기고 쉰 목소리로 얘기했더니 수녀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는 다시 연세가 훨씬 많으신 다른 수녀님께 안내되었지. 놀랍게도 그 노수녀님은 세실리아 김명혜를 기억했어. 몇 년 전에 여기 피정도 왔었는데. 노수녀님은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세실리아가 거듭되는 불행을 힘겨워하면서 피정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고 갔다고 했어.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고 사정했더니 젊은 수녀님이 대신 내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 소식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실의에만 빠진 것은 아니야. 그 사이 그 중개사 아저씨가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소개해 주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새 집에 들었어. 유달산을 뒤로 하고 동남해가 뒤섞인 바다와 바다 너머 녹색 두루마리 같은 낮은 산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햇살이 따뜻한 온금동 하얀 집이야. 끼니 때는 직접 밥을 지어 먹었어. 차갑고 서러운 타지의 밥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란 땅의 기운들이 스며든 따뜻한 먹거리들이
내 다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풍족하게 해주는 진정한 양식이었어. 나는 지금 목포역에 와 있어. 수녀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훨씬 전이야. 수녀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었던지 수녀님이 서둘러 덧붙였어. 아니, 환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계셨어요. 나는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 대신 곧바로 그녀에게 손편지를 썼어. 답신은 쉬이 오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 옛날 처음 사귀기 시작하던 그때처럼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써내려가면서 그럼에도 그녀가 스스로 완전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원했어. 그녀는 마침내 답신을 보내주었고 이제 잠시 후 그녀를 실은 열차가 여기 플랫폼에 도착해 그녀가 와. 그녀가 마침내 내게로 온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녀의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몰라. 종착역의 서늘함을 깨치고 세상의 모든 평화와 환희의 노래가 이 광장에 울려 퍼지기를 바래. 이제 곧 그녀가 와. 여기 마침내 나의 과거이자 나의 온전한 미래인 내 사랑이 온다고.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저는 먼저 이 소설의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좀 재미있었던 것이 이 소설은 주인공이 무대에 앉아서 관객들에게 자기 얘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이전에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땐 전체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주인공이 독백하듯이 하는 몇 개의 장면에서만 그랬는데 이 작품에선 전체가 혼자 이야기하는 모노드라마 형식이어서 제가 작품을 읽어나갈 때 주인공에게 쉽게 몰입이 되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양 빙의가 돼서 말을 하다 보니 주인공의 인생도 내 인생인 듯이 생각되고 그의 인연도 내 인연 같고 그의 실패도 나의 실패 같고 그의 외로움과 그리움마저도 내 것인 양 마냥 마음이 아프더군요. 사업 실패로 자신의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모질게 이혼한 한 남자가 외국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 아내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인연을 엮어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에서 저는 작가의 섬세한 감각적 표현들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표현들에서요. 아마도 주인공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들에 얽힌 자신의 추억들을 한 가지씩 반추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어렵게 수소문해서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았잖아요. 그리고 소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내가 그 기차역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내도 주인공과 다시 인연을 연결해 보려는 마음에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한 번 정도는 만나보려는 그런 단순한 이유였을까요? 짓궂게도 괜히 그게 궁금하네요. 좋은 작품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보니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김지수 작가의 목포역의 내리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책을 읽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